설마... 맞아요. 이경애가 발견됐던 그 배가. 아마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에도 저희를 찾아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괜찮으세요? 그날 사라졌을 때 몰래 백유섭의 뒤를 밟았던 모양이에요. 어쨌거나 세 사람은 친구가 됐고 이경애는 비밀을 지켰죠. 저희 사정을 듣고는 뭐라도 도와주고 싶다고 필요한 게 있냐고 물었었어요. 아마 그걸 가져다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서울로 가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엇갈리지만 않았어도 두 사람 다 지킬 수 있었을 텐데. 그동안 나한테 가장 큰 의문이었던 건 바로 이 문장이었거든요. 책을 읽는 여자는 위험하다.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? 범인은 왜 하필 이 문장을 써서 피해자들한테 남겼던 걸까? 이주영한테 체계한 건 있긴 했는데. 그런데 이주영뿐이었죠. 이경애한테는 없었어요.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날 밤 이경애가 폐가로 갔던 이유. 백유섭, 이주영 이 두 사람이 유일하게 필요하다고 했던 물건. 그게 뭐였을까요? 책이었구나. 그렇게 되면 피해자들한테 진짜 공통점이 생기죠. 갖고 있던 책. 이건 일종의 경고인지도 모르고.